자, 이거 차면은 그 클레리아 방패 그 전 단계로 좋은 거야. 방패 중에 제일 좋은 거. 저거 얻어야 돼, 저거. 아마 여기 있을까? 아마 키스 아마가 여기 있을까? 아마 여기 이 방에 있을 거야. 자, 여기 있죠, 키스. 가야지, 물 빼러 가야지, 물 빼러. 자, 물 한번 뺍시다, 물. 제가 물을 시원하게 빼드릴게요. 자, 일로 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해 될 것 같아요? 자, 일로 오면 물 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물 빠진 거예요, 이제. 일단 물이 빠지면은, 이제 다음 진행할 수 있어야 돼. 다음 퀘스트 진행할 수 있어. 할 때 물 빼야 돼요. 일단 물이 빠져야 돼, 일단은. 이것도 안 빠지면, 이것도 안 빠지면, 진행이 안 돼요. 자, 여기서 배틀하머가 있거든요. 배틀하머 얻으시고요. 배틀하머. 자, 배틀소드는 배틀소드는 여기 없고요. 좀 더 가야 돼요. 자, 이제 물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수로도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 다 빼면은.
자, 독수리의 조각상도 있고요. 자, 여기가 나가는 곳인데 나가기 전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볼일이 더 남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배틀 소드입니다. 그럼 배틀 무기 다 모은 거예요, 이제. 방어구랑. 자, 배틀 세트 착용하고요, 이제. 자, 세이브 해주시고요. 세이브는 항상 생활하시고. 일단 귀찮은 다음에 세이브 할게요. 좋은 무기 찰수록 더 세도 당연히. 자, 추천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돌이요? 아돌에서의 방자님이라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게? 세다 세. 오우 세다. 겁나 세다 여기. 뭐 겁나 세요 여기. 자, 지금 이제 일단은 여신의 왕궁을 갈 거예요. 여신의 왕궁. 여기 애들 좀 세요. 여기가 노가다의 최적의 장소 여기가. 여기가 좋아요. 노가다가 딱 좋아요. 여기가 경험치도 잘 어울리고 좋아요, 이거. 네, 스킬보다는 그냥 박치기, 그냥. 거의 박치기 위주예요, 이 게임은. 자, 일단 피 좀 채우고.
야, 얘네도 엄청 세네, 진짜. 자기가 여신의 왕궁 여기가? 자, 일단 지금 여신이 돌이 된 사람들을 되돌리려면은 일단 석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석상을 구해야 되는데 역시나 보스전 해야 돼요. 보스를 또 잡아야 돼. 그냥 안 돼요. 일단 보스를 잡아야 돼. 자, 일단 노가다 좀 하고 노가다 좀 하고 잡는 게 나아요. 저는 주로 재밌게 하는 건 이스 이터널 밖에 안 해요. 이스 이터널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 다크패트가 저기 이스 이터널 1에서 나오죠? 그 다크패트가 엄청 어렵다던데? 어차피 노가다 해야 돼요. 보스가 걔 말고도 더 있어요. 그냥 잡으면 어차피 노가다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할 거예요. 노가다를. 일레 깎고 안 돼요. 더 올려주니까. 여기서 아예 미리 끝내놔야지 쭉쭉 갈 수 있다고. 앞버스까지 노가다 안 하고. 아, 그럼 강아지 맞붙어. 강이 세대 그럼. 맞붙어 약한 게임 있어요? 강이 세시?
아, 신영준 어디서 다운받냐고요? 방송국에 당연히 없죠. 자, 일단 빛 좀 채우고. 여신의 양궁이 피도 채워줘요. 자, 피 한번 채우고. 자, 다음 보스는 잡아요, 잡아. 오! 반지하 재앙님! 100% 한 개 감사합니다. 108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는 잡아 때려도 피 안 달고 얘네 박자 트레드 있죠? 박자 트레드 때려야 돼. 처음에는 잡았어. 야, 자바는 쉽네. 그래도 쉬운 편이네요, 자바는 확실히. 자, 여기 말이야, 여기 있죠. 주황 못방울 저기 봐, 신영전 저기 1화판이라면서요. 3급판 없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전 3 했는데
영년포는 한글판 없다던데. 구형전은 있다는데 구형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구형전은 저기 노가다가 너무 심해갖고 좀 그렇다더라고. 좀 힘들다더라고. 여기 위에 상자에 있는데 지금 못 먹어요. 아직 못 먹습니다. 근데 곧 먹을 거예요. 구형전 셋이에요? 그럼 하면 안 되지, 더더욱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형전 방송 안 하고, 그냥 그 바다에 한가하려고요. 영전5. 네. 사람들이 팔콘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팔콘 시리즈 좋아하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 고정 게임 그 시청자분들이 팔콘 시리즈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창세전 3요? 보는 게 재밌어요, 창세전 3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묻고 싶은데, 삼국 군영전 2 어떠세요, 혹시? 삼국 군영전 2 게임 혹시 아시는 분? 삼국 군영전. 대만 게임. 삼국지인데 대만에서 만든 게 오딘 소프트인가? 삼국 군영전 게임 아시는 분? 아, 조조전 하면은 사람 많아요. 내가 조조전 방송하니까 조조전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확실해. 조조전은 좋아하고, 그 삼국 군영전이 궁금한 거. 삼국 군영전. 네, 박치기 게임이에요. 박치기 게임. 자, 꿈석상 아까 그 여신이 갖고 오라는 게 이거예요. 아, 더빙이요? 내 더빙에 다 중독됐구나, 사람들이. 사악한 박사. 그게 매력 아니었는데? 군영전, 내가 볼 때 군영전 2가 그게 매력이야. 캐릭터가 진짜 매력이야, 그게. 내가 지금 3하고 2랑 비교하니까요. 2가 참 매력이야, 캐릭터가 참 그 생긴 게. 예, 이스 이터널 1은 안 해봤어요. 1은 있어요. 1은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하냐면 해본 적 없어가지고 손을 못 대겠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이스 이터널 1은 있어요. 있긴 있어, 나한테 지금. 해본 적 없어 그러지. 2밖에 안 해봐가지고. 게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 이터널 1. 아, 원 재미없어요? 자, 이제 지금 얘네들이 검은 진주 지금 얻어라는 것 같은데 얻어와야지, 검은 진주.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지금 검은 진주.
아, 뭔 방송을 하다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고? 일주일 동안 다섯 명 왔다고요? 시청자가? 사람이 안 모여요? 원이 사람 안 모이나? 인기가 없나, 원이? 일주일에 다섯 명이면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야, 그거? 어제만 다섯, 아홉 명 오셨어요? 아, 뭐는 암이요? 아, 암 제발이요, 원. 아, 바람게임, 바람게임? 아, 원은 절대 안 돼. 아, 다크패트라니까 많이 와? 아, 그니까 한마디로, 다크패트 그 죽이는 거 보려고? 죽이는 거 보고 엔딩 보려고 하는구만, 사람들이. 아, 그 정도로 힘들어요? 방금 전에 원 방송하신다는 분은 그거 다 깼어요? 아까 뭐 원 방송했던 분 아까 어제 아홉 명 오셨다는 분. 아, 그래요? 잡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원은 하지 말라고? 원은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우, 빨리 끝났네요, 또. 잘하시나 본데요. 아, 나 왜 또 왜 길 헤매고 있지? 랑그리사 2 있고요. 랑그리사 2 자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용기전승을 하려고 했는데, 용기전승 저번에, 며칠 전에 했었는데요. 용기전승은, 좀 바람게임이었고, 하다가 그때 취소하고요. 그때 영전 3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 용기전승 플러스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바꾼 거야, 그거. 저기, 뭐야. 아니, 신현자 3 바꾼 거야, 갖고. 자, 여기 있죠, 검은 인주. 용기전승 플러스가 더빙이 돼 있더라고요. 성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여자 캐릭터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요. 뮤. 아, 뮤 귀엽네, 뮤. 아니에요. 마리아 안 죽어요. 마리아 죽지 않습니다, 저때. 자, 이제 꿈꿈사상 만들었으니까, 이제, 돌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러 가야 돼요, 이제.
감옥에 갇혔다 나오네요? 걔가 누구지? 걔가 피나야, 피나? 그 감옥 갇힌 애 피나 말한 건데, 피나. 그 이스 이터널 원에 나오는 거. 그 아들 한번 구해주잖아요. 내일이요? 내일도 아침부터 하죠. 아 맞네 피나. 그 이스 이터널 내가 그거 그냥 스토리 봤는데요, 아돌이 그 피나 구해주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피나가 아돌한테 반하잖아. 자 여기서 끈끄루 석상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끝. 자 이제 돌에 걸린 사람들이 다 풀려났었고요 이제. 자 사람들 다 돌아왔죠 이제. 이제 키스가 무슨 깃털 주면서 사람들은 돌아가죠 먼저 마을로. 거 X?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문 아니야 그거? 거 X? 거 X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의 X의 의미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방송이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거 X. 자 여기서 금 펜던트 주네요. 그냥 루머는 루머야. 그냥 사실을 묵으냐 그거는. 말도 안 돼 소리하지. 거 X. 자 이제 사다를 찾으러 갑시다. 사다를 찾으러. 임신? 아들 떠나고 임신? 다들 엔젤인데 임신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건 완전 개루머다. 개루머 그냥 말이 필요없는 개루머 그냥. 근데 진짜 이미 아돌은 여자 많아요. 카사노바야 카사노바. 모든 쓰리자 할 때마다 여자가 늘어나요 점점. 여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얘는. 절대로 여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얘는.
난 처음 몰랐는데 그 이스 오리진이 스토리가 지금 이스 이터널보다 몇백 년 전? 그러니까 700년 전 이야기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더라고 그 이스 오리진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자, 얘한테 가면은 그 검을 줍니다. 이제 그 클레리아 써도 줍니다. 이거 다시 마을로. 이제 하타트한테 가면은 이제 크레리아 암호 줍니다. 이제 자, 지금 크레리아 실드가 없는데 크레리아 실드는 좀 있으면 얻을 거예요. 알아서 줄 겁니다. 자, 여기서 물 마시면은 피 차요. 이제 이스 시리즈로 정주행하라고 나보고. 이스 시리즈가 몇 개나 있는데 엄청 많이 나왔더만 이스도요. 원래 사람 있잖아요. 물 먹어도요. 물만 먹어도 아마 한 달 산다는 것 같은데. 물만 먹고 있어도요. 한 달만 살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달. 한 달은 버틸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좋아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게 물이. 자, 또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보스전. 즐거운 보스전 다레스. 얘들 은근 짜증나. 얘도 다레스도. 다레스.
자, 잡는 요런 건 제가 하시는 거 보면 됩니다. 다리스를 어떻게 잡느냐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파이널 판타지 만약에 파이널 판타지를 방송하는데는 무슨 소리지 보고 싶으세요? 파이널 판타지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파이널 판타지 아 그 말고 13 말고 13은 너무 내 너무 최신이잖아. 그거는 고전 틱한 걸 해야 돼. 고전 나는 고전 게임 하는 BJ예요. 고전 게임 아니다. 13은 13은 너무 그거지. 완전 최신 게임인데 7도, 근데 7하고 8이 고전틱한가? 7도 근데 그 7이 저기 봐 플스라는 거잖아. 플스 세븐이 그 파이널 판타지 6 파이널 판타지 6는 어떤데요? 파이널 판타지 6 모터드사? 모터드사 뭐 나라라 슈퍼버드 뭐 그런거 나오죠. 또 다 이제 뭐 환세 치오전 뭐 환상 소역이 뭐 그냥 환상 시리즈 뭐 그냥 다 나오지 그냥 그러니까 아더도 못 들어왔는데 지네들은 들어와 있어요. 신기해. 했더니 니리아가 여기 있었구나.
문화 실버 스토리? 그건 처음 들어본데 그럼? 여신의 반지 막보다 볼 때 쓰는 거죠 이거. 아 퍼스트 킴 4 어스토니샤 스토리 명작이죠. 손느리 게임. 제가 손느리 게임 엔딩 찍은 게 어스토니샤 스토리 하고요 화이트데이 두 개 엔딩 찍었거든요. 둘 다 재밌더라고요. 네, 어스탱탱님 안녕하세요. 아, 어쩐지 저녁? 근데 난 여기가 왜 안드라진 했더니 여기가 그 이스 이터널 1 거기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 거기는 2는 안 들어가지더라고. 거기는 알고 보니까 왜 안드라진 했더니. 근데 포가상 사가는 버그가 좀 심하다 하더라고요. 버그 게임이라더만. 도쿄 야와요? 아, 이스트 애니. 그러면 여기 이스 이터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그 애니로 해갖고 나온 거 이게? 애니 캐릭터를 해가지고 기준으로? 아니요? 아들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서는 아들 조용해요. 그냥 벙어리야 그냥 듣기만 한 벙어리. 혼자만 하고. 아 발더스 게이트. 아 발더스 게이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봐 발더스 게이트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플레인 스킨 토너먼트. 있어요. 어스토니셔 스토리 R 있어요. 리메이크 된 거요.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요? 방패요? 아 방패 들고 있잖아 얘가 지금. 얘가 들고 있잖아 얘가. 얘가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주잖아 이제 방패. 한번 쓰라고 주잖아 이제. 얘따 가져라 너 써라 주잖아 이제. 파이널 판타지 7요? 나는 7보다는 난 6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가 고전 중에서는 최고던데 보니까 최신 고전 6가. 왜냐면은 7은 플스용이니까 아무래도 고전 티가 안 나고 별로. 3는 해봤는데 3도 재밌긴 한데 3는 너무 옛날 거라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요. 6가 나은 것 같은데, 왠지.
아, 전 시리즈 다 엔딩 봤어요? 야, 파이널 판타지 매니아시네요, 진짜. 아. 자, 이제 막보스 잡으러 가자고, 이제. 이제 막보스에요, 이제.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요. 근데 깨면 다행인데, 내가 지금 로다의 열매인가 그거 장착 안 했어요. 일단 열매 장착 까먹었습니다. 지금 까먹고 했는데 깨면 다행이고요. 못 깨면 다시 하면은 열매 다시 장착하고요. 아, 파탄스는 재미없어요? 오히려 최신작이 망작인가 보네요. 파판이요. 원래 파판도 명작인데 감이 갈수록 망하나 보네요. 자, 막보스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지금. 이제부터 좀 세. 엄청 아프거든요. 맞으면은. 네, 맞아요. 여기서는 화면 잘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러더라고, 여기서는 그러더라고. 디아 원이요? 자, 다시 로다엠에 장착하고요. 디아블로 원 있어. 게임은 가지고 있어요. 부금 다 나오는 거 풀 버전 갖고 있어요. 디아블로 원 가지고 있는데. 방송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갖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가족은 있어요, 디아블로는. 자, 다시 재도전. 자, 여러분들 잘안 보셔도 뭐 대충은 보이니까 여기서는 그 소스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전속력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그 저기 뭐 성검전설 게임 알죠? 성검전설 게임 아는 사람 그것도 명작인데. 깼다. 자, 이렇게 다 깼네요. 자, 이것도 동영상 찍어놔서 업로드 해놔야겠다.
네. 자, 이것도 찍어가지고 그 방송국에다가 제가 업로드 해놓을게요, 이것도. 제가 300회밖에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